제가 19년 전에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글 학교를 이렇게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글 학교 등록에 대한 것을 이제 뭐 중앙일보나 그런 신문에 이렇게 딱 내고 이게 등록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히스패닉 두 가정이 이 한글 학교 등록하는 그 등록처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왜 무슨 일 때문에 왔나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 가정이 등록하러 왔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곁으로 가서 이게 등록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두 가정의 엄마는 쌍둥이 자매였고요. 그리고 남편이 치과 의사인 부유한 여동생이 3살 된 한국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아이를 입양한 엄마는요, 자신의 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꼭 한글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자매인 두 엄마는요, 자신의 그 자녀들이 바로 이 한국인 여동생과 사촌 동생을 위해서 한글을 배워야 되고, 또는 한국 문화를 배워서 이 동생을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글 학교에 등록하러 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마음 가운데 와 진짜 멋있는 엄마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만약 이 여자아이가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오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고아라는 그 꼬리표가 그 아이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그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은 그런 삶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물론 미국으로 입양이 왔다고 해서 그 아이의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사랑해줄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이 여자아이에게 주어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요 세상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 사생아 같던 우리들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께 입양된 그 자녀라는 것을, 영적인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는 그저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행위들,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이런 삶이요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고 최고의 삶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러한 삶을 사다가 최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멋지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하다가는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긍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날마다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가지지 못한다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요 누군가에 대해서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가정에 살지만 자녀가요 자신의 부모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만큼 어색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입양된 아이가요 법적인 부모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법적인 그 부모와 함께 같이 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요 그 양부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그들 향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라고 부르는 것이요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배우고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 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그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비록 우리가요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과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마음, 또 반대편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갈등하고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적인 선포가 하늘 위에 선포되었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축복을 축복이라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고아 같은 습성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요 그냥 한꺼번에 쫙 하고 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셨어. 또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또 내 안에 성령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을 한번 믿고 의지하면서 한번 죄와 한번 싸워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너희에게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하며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요 바로 자신과 함께 해야 할
그런 구원의 일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 부를 정도의 그 온전한 관계를 우리와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인,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문제와 현재 결부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원수된 그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를 화해 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요, 어떤 분들은 아, 뭐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은 뭐냐면, 상당히 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어색하고 좀 어려운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어때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받기만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항상 기죽어요. 기죽어 있어요. 아빠한테도 왠지 아빠가 무서워요. 왠지 엄마한테 가면 엄마한테 책망받을 것 같고 막 잔소리 들을 것 같고 무서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좀 노예 같은 심정으로 살았을 거예요.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근데 은혜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억지로라도 무엇인가 그분한테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나를 아빠라고 불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다고 했나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저 무섭기만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저 잔소리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모요, 세상의 부모는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마음이 선하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을 대할 때요, 그냥 다른 집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좀 똑같이 대한다면 좀 이상한 거겠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요, 일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백성들을 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비와 햇빛을 악인에도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사랑과 그 보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7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날 때서부터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생기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옛말에 부전자전,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모전여전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제 친구 중에서요 자라면서 아 용호야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 나는 자라면 우리 아버지와 같이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또 제 친구 중에는요 용호야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 나는 어른이 돼서 우리 어머니 같이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며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노력을 해요. 나는 아빠같이 안 될 거야 나는 엄마같이 안 될 거야 라고 작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나면서 그가 자연적으로 보고 배우고 닮았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안전하 서나 세상 성공 생각 안전하 서나 돈 벌 생각 하면서 그냥 모든 생각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엔조이하면서 살까 즐기며 살까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정에도요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풍은 그 가정의 구성원이라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풍습 그런 범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집안 어른들로부터요 심한 꾸중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고쳐지지 않고 더 심해지면 어때요?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17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성화가 구원 속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소육에 좀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냥 날마다 온갖 세상의 그 냄새를 피우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좀 제대로 할 것이지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100%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세상의 그런 소욕과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 힘써 행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각 가정을 보면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진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또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등록금도 대주고 또 공부가 부족하면 그런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면서 열심히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마저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할 일이 있고요 자녀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또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일이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 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요 바울은요 12절과 13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첫 번째는요 뭡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나눴듯이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려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습성은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은 육신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계속 육신에 지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영원히 죽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십니까? 그 우리들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뭐와 정욕과 그 뭐 또 뭐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세상 것을 좋아서 따랐던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마치 아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숨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 것이 좋아서 숨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게으르고 말씀 있기에 게으르고 기도하기에 게으른다면 사단은요 마치 그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틈이 보이네? 허점이 보이네? 하면서 그 먹잇감을 보고서 확 달려져 그 목덜미를 꽉 무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여서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육신의 그런 욕심들이, 육신의 그 탐욕들이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육신의 적인 거 어때요? 어느 순간에 보면 어디 갔지? 하는 거예요. 다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07년, 1925년, 1959년, 그리고 2016년에 거듭 제작되어서 상영이 됐던 그 영화의 제목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배너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배너가 그런 네 번씩이나 다시 만들어서 상영이 되면서 많은 그 관객들의 그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배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벤 후루 나는 그런 히브리어의 그 영어 발음이 바로 벤 허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허씨 가문의,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허씨 가문이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많은 그 노예를 거느렸던 아주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신임 그런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그 부임 그 축하 행사에 배너의 여동생 실수로 기와장을 떨어뜨려서 그 총독의 머리에 맞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임 총독을 보좌하면서 왔던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장교가 있었는데 바로 메살라라는 그 배너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배너의 어머니, 배너의 누이, 그리고 배너의 연인까지 감옥에 가두고서요, 그 배너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해요. 그리고 배너 그 친구를요 어떻게 만드냐면 노예로 팔아서, 배너는 노예로 이용한 군용선인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그 중노동을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노예가 된 이 배너는요, 갤리선의 사령관 아리우스의 눈에 띄게 되어서 이 배가 어느 날 그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을 때 이 배너가 이 사령관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이 배너를 양자로 삼고 자기가 끼고 있었던 그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게 돼요. 그때부터 배너는요, 그 노예가 아니라 어떤 신분이 됐어요? 이 아리우스 가문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 바로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노예선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로마의 귀족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와 양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양자 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그런 종의,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에 그런 사탄의 그 노예선에 붙들려서 그냥 사탄이 말하는 대로 그냥 노를 치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이런 하나님의 양자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양자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양자된 축복으로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